멘토입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리지 않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전 과목 평균 95점 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재학생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었던 사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다만 지금 현재 얘기 드리는 부분은 멘토라고 하는 특정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멘티님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배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간고사에서 29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기말고사를 66점 이상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중간고사에서 29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목표는 30점으로 하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29점이라고 목표를 세우는 거고, 기말고사는 과목당 평균 두 문제를 틀린다라고 해서 66점 이상으로 잡았을 경우 합계가 95점 이상이 되는 구조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70점 총 100점 배점을 할때 95점 이상 100점까지 A 플러스, 90점에서 94점까지 A0, 85점에서 89점까지 B 플러스, 80에서 84점까지 B0, 75에서 79점까지 C 플러스, 70에서 74점 사이를 C0, 65점에서 69점까지를 D 플러스, 60점에서 64점까지를 D0로 하고 60점 미만은 모두 F 학점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멘토의 시간 배분을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부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할애하고 있고요. 멘토가 현재 명퇴를 한 후기 때문에 정규 근무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작업 시간을 일평균 4시간 내외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 시간을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방학 기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공부 시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소비하는 것도 방학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은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학습 방법을 요약해 보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항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영상 강좌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고, 워크북을 확인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로 전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노트 단권화 부분은 아주 많은 분량을 하진 않고 극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 사색 볼펜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강좌는 한 강당 평균 1시간씩 소비되기 때문에 15강을 들으려면 15시간을 소요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동영상 강좌의 시청 목표는 해당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둔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동영상 강좌 15강을 모두 들은 뒤에 얼마나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첫 학기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간다. 그 정도면 동영상 강좌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강좌에 이어서 학습하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개 내지 다섯 개의 탭이 있는데 그 중에 강의 자료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강의 자료에서는 기출 문제라든지 정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고 교수님께서 그 15강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시는 대본이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 자료 자체를 강의하고는 관계없이 점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영상 강의에 대한 복습 차원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 PDF 파일을 통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PDF 15개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저녁 식사 후 취침할 때까지 15강을 모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과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저녁 식사 후라 함은 통상적인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9시, 10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점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의 메인은 교과서의 정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는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 것으로 일정 계획을 세우시면 거의 대부분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방송대 교재를 평균 300 내지 350페이지 정도로 보고 현재 그 글씨 크기를 감안을 할때 사실상 이제 집중력이 좋을 경우에는 하루 저녁에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걸 공부라고 하는 점과 또 이제 개중에는 정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계략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교과서 읽기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워크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북은 교과서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워크북은 과목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첫째는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첫째 이제 유의해서 보시는데, 워크북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조직되지 않은 워크북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거기에 감안을 해서,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잘 조직된 워크북의 내용은 단어 하나도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의 내용은 교과서나 동영상 강좌와는 달리 전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워크북은.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항목이 3개, 4개, 5개, 6개, 요 정도.
숫자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 문제집은 출제 경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체 커리큘럼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하지 않을 경우에 공부해야 될 양이 사실상 너무 방대하고 또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정확한 그 문제 풀이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통상 교수님들께서 학습 교환을 작성을 하실 때 해당 강에서 몇 문제가 출제될지에 대해서 미리 그 설계를 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느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는지 또 어떤 그 각도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재수 좋으면 이미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출제됐었던 문제가 한두 문제 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그 개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삭제한다 할지라도 실제 기출 문제를 그 유심히 분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내가 그 기말고사에 대비를 할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멘티님들에 대해서는 그 작년도 거를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과목별로 다 하는 모델들이더라도 그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또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체적인 포션을 아울러서 전 과목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첫 학기에는 멘토가 제시한 방법을 똑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첫 학기에 그 전체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멘티님들 각자가 그 맞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멘티님들한테 안 맞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줄이고 또 멘티님들한테 스타일이 맞는 부분은 좀 강화하고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순서도 일부는 바꾸고 해서 멘티님 각자에게 가장 최적의 방법을 두 번째 학기부터는 준비를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